이후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2016년 조금 야윈 모습에 같은 한복 회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는데요. 옥색 한복을 고수하던 제사 때와 달리 결혼식에는 화려한 한복 패션을 선보였습니다. 이 정몽구 회장의 외손자 결혼식에는 보라색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데요. 같은 해 가을 탤런트 기룡우의 아들과 결혼한 정몽구 회장의 외손녀 결혼식에서는 더욱 화려한 한복을 선보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지난해 원피스 패션을 선보인 정몽준 이사의 장녀 결혼식. 여전히 날씬한 몸매로 화제가 됐죠? 결혼 12년 차 노현정 전 아나운서는 연예계를 떠났지만 그녀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뜨거운 사람들 4위는 김은국. 가수 김은국과 그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A씨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. 지난 20일 김은국이 먼저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. 이 사건으로 방송 및 행사 스케줄이 전면 취소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입니다. 다음날 A씨는 서울동부지검에 김은국을 강간, 준강간,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. 앞서 A씨는 방송에 출연해 김은국에게 2016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. A씨의 폭로에 김은국은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 사실도 없었다며 오히려 A씨가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다시 A씨는 사과를 받기 위해 김은국과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녹취한 그의 육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. 이 육성 파일 속 김은국의 발언이 성폭행은 부인하지만 성관계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. 이번에는 김은국이 호텔에서 강제로 끌고 갔다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김은국 측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. 이어서 김은국의 또 다른 지인 역시 A씨가 자신에게도 사업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김은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. 또 김은국은 A씨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선물 받았다는 초상화를 공개하며 A씨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. 좋아서 술 먹고 갈 생각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자기를 성폭행을 했다 뭐 이런 걸 보니까 두 사람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진실은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김은국은 2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A씨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사건을 담당한 서울광진경찰서는 고소인 조사와 증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은국을 소환할 예정입니다.